I used to stick around, definitely not for too long. But boy, you got me hooked and made me wanna write this song. There's nothing in the world like you and me. Babe, there's something in the world like you and 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이 지금 너무 부었어. 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시간에 걸쳐서 모든 촬영을 다 끝냈거든요. 근데 촬영 다 끝나니까 카메라 마이크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지금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마스크팩을 빨리 지금 붙여놔 줄게요. 아비브 콜라겐 겔 마스크 부활초 젤리. 시트가 엄청 특이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지지체가 없는 완전 하이드로겔 시트예요. 하이드로겔 시트여서 진짜 붙이면 엄청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너무 부어서 일단 얘를 좀 붙여놔주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부활초 크림을 진짜 몇 년 전부터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 부활초 라인의 팩이기도 하고, 일단 얘가 비건 인증을 받은 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팩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딱 한번 붙여놓으면 말을 오랫동안 해도 흘러내리거나 겔이 굳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 염색을 어제 하고 왔는데 예쁘죠?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 자꾸 실물이 안 담겨. 컬러 이름이 빈티지 코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엄청 파격적인 컬러인데, 이게 진짜 막 오렌지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약간 그 사이 엄청 애매한 컬러. 이 컬러가 되게 안 어울릴 줄 알고 그동안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어요. 근데 새해가 밝았고 뭔가 머리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건데 너무너무 만족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20살 때부터 붙임머리를 쭉 하다가 붙임머리를 뗄 때마다는 단발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도 진짜 많이 길러가지고 붙임머리도 떼고 지금 딱 이렇게 유지하려고요. 한 반년만 뻐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진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와, 진짜 촬영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정리를 하려고 딱 봤는데 마이크에 배터리가 아예 나가 있는 거예요. 외부 마이크에. 그래서 헐, 설마 설마 이러고 영상들을 다시 보는데 목소리가 단 한 개도 녹화가 안 된 거예요, 녹음이. 그래가지고 진짜 어제 멘붕이 와서 야식을 먹고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진짜 엄청 부었어요. 근데 심지어 또 어제 메이크업이 되게 잘 됐단 말이에요. 또 어제 그 메이크업을 똑같이 하려고 일단 제품이랑 뭐 카메라랑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자긴 했는데, 일단은 붓기부터 빼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환절기가 되면서 피부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떠가지고 각질 피지 알갱이 정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엄청 갈라지고 뜨고, 그러니까 요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떠서 이제 요즘에는 메이크업 할 때 기초를 메이크업보다 더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기초가 더 메이크업 과정보다 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터득한 건데, 여러분, 기초가 길다고 지루해 할 게 아니라 진짜 기초가 길면 길수록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메이크업이 퀄리티가 더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기초를 오늘 조금 길어질 예정. 그래서 일단은 피부 약간 열감을 낮추려고 이 마스크 팩을 하고 있는데, 이 팩은 약간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쓰는 시트 마스크 팩들이랑 정말 특출나게 차별화된 게 하나 있어요. 시트가 되게 다르잖아요? 제가 평소에 쓰던 팩들은 지지체가 있는 그런 시트 마스크 팩이라면, 이 팩은 지지체가 없이 에센스를 굳혀서 만든 하이드로겔 시트예요. 이게 노메쉬 시트라고 하거든요. 시트가 아니라 그냥 에센스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젤리 마스크. 진짜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팩 자체가 피부 자극을 진짜 최소화해주는 거는 물론이고, 이게 하이드로겔 시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피부에 닿는 면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엠보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착 밀착도 엄청 잘 되고 흘러내리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얘를 살짝 붙여놔주면 이 하이드로겔 시트 특유의 시원함 때문에 붓기가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이 팩 자체가 보습력도 되게 좋을 뿐더러, 이게 또 부활초잖아요. 제가 또 부활초 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부활초 성분이 있다 보니까 피부 장벽 개선 효과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콜라겐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는 팩이어가지고 피부 탄력 관리하기에도 진짜 좋거든요. 약간 피부가 진짜
진짜 예민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한테 드리면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은 팩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게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데 제가 팩을 진짜 엄청 쟁여놓고 써요. 근데 요 팩은 한 장당 5,000원 엄청 비싸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요거는 제품 제공을 받은 거지만 그래도 저도 쟁여놓고 쓰잖아요. 진짜 촬영이 안 됐다라는 걸 알자마자 와 마스크팩 너무 아깝다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 마스크팩 쓰고 화장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기획 세트로 출시되거나 아니면 좀 프로모션을 할 때 구매를 많이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딱 보여드린 게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나와가지고 요거를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박스채로 가지고 왔어요. 원래 이게 한매에 5,000원인데 지금 이 박스 안에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50%는 할인이 돼서 지금 판매를 해요. 그냥 사지 마시고 프로모션 할 때 꼭 그때 쟁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도 마스크팩을 정가 주고 잘 안 사거든요. 또 이게 안 사기에는 또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구매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했던 얘기를 진짜 잠깐 동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안 좋은 일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막 말을 할게요. 제가 2022년에 있었던 진짜 최악의 사건. 뭔가 2021년도에는 막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라는 거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뭔가 사건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 메이크업 영상 말고 다른 데서 풀 거긴 하지만 2022년도에 중반기 들어서면서 조금의 약간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 연말까지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현타도 많이 오고 무력감이 정말 찾아오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다 떠나가지고 안 좋은 일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Q&A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회사 말고 처음 제가 유튜브를 하게 해준 그 회사 얘기를 언급을 살짝 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처음에 이제 제가 20살인가? 그때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는 사실 유튜브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인만 한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노예계약이었고 그 수익이 10대 0인가 9대 1이었어요. 제가 무조건 적은 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한 15만이 넘을 때까지도 저는 수익이 진짜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다녔었던 상태인데 일을 하면서 유튜브 병행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회사에 나오겠다 얘기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제 계정을 해킹을 해서 뺏어가서 못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그 계정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협의서라는 거를 썼는데 문제는 이제 협의서를 쓰면서 이제 2년 반 동안 제가 그쪽한테 줬던 돈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조건으로 계정을 찾아온 거예요. 2년 내내 제 수익의 20%씩 매달 그렇게 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속해 있었던 소속사에서 이제 수수료 떼고 나쁜 회사에 수수료 떼주면 진짜 일하는 거에 비해 수익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2년 넘게 돈을 다 주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났었는데 22년도 연초에 갑자기 그 회사에서 저한테 고소장을 날린 거예요. 근데 그 고소장 내용이 협의한 기간 동안에 제가 쿠션을 그때 런칭을 했었었는데 예전에 근데 이제 그걸로 계약 위반을 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또 돈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고소장을 날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 통장도 압류당하고 저는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연초부터 엄청 멘붕이 오고 진짜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멘붕 오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또 다른 사건은 제가 털 신발을 공동구매로 가지고 와서 3번 정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홍보도 너무 많이 하고 신고 다니던 신발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신고는 아니거든요. 너무 찐템으로 진심을 다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했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3번째 때 판매했었던 그 수수료를 아예 못 받았어요. 나 진짜 사람들이 잘 사는 줄 아는데 정말 나 사기만 당하고 다닌다고 진짜 뒤통수 맞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2022년도부터 1년 동안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저한테 막 회사가 망했대요. 자기네들이 다 그만뒀대. 직원들이 준다고 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돈을 뜯는 게 아니잖아요.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소중이들이 다 그거를 구매를 해준 건데 제 연락을 다 피하고 막 회사도 전화를 안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진짜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시간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판매를 한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회사가 망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얘네는 나한테 돈 줄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망했구나. 그냥 이러고 이제 잊고 있었어요. 근데 홍보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최근까지도. 그냥 그 욕심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가? 진짜 그 욕심 아니면 내가 진짜 지금도 홍보해주고 정말 열심히 신고 다닐 텐데 왜 그런 욕심을 부려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받았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2022년에 정말 다 쏟아냈네. 하, 그냥 그것도 그렇고 진짜 중순에는 제가 정말 번아웃이 와가지고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연말까지도 약간 힘든 감정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이 염색을 한 이유도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싶어서 염색을 한 것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22년도 일이니까 이 일을 계속 상기시키면 이제 뭔가 나만 더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이겨내야지 어떡하겠어.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 말을 나 쉴 새 없이 했는데 지금 이 마스크팩 흘러내리지도 않고 있는 거 보이죠? 피부에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 턱선 그대로.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붙은 채로 쭉 촉촉하게 유지가 돼서 건조한 느낌 1도 없이 유지가 돼가지고 특히 저녁에는 이거 붙이고 드라마 보거나 이러면 진짜 까먹어요. 이게 나이트 케어로 많이 쓰지만 지금처럼 약간 피부에 열감이 올랐을 때 써도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마스크팩만 썼는데도 여기 피부 탱글탱글해진 거 보이죠? 진짜 이 수분감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흡수를 해주는데 흡수해주기 전에 괄사로 붓기 좀 빼줄게요. 제가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괄사 쓰는 방법은 저는 딱히 없어요. 그냥 시원하게끔 엄청 아프지 않고 그냥 이 결 따라서만 지나가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부었다. 그리고 여기 동글동글한 부분으로 코 옆부분도 눌러주고 나머지는 크림을 바르고 이제 해줄게요. 크림은 부활촉 크림을 사용을 해줄 건데 이것도 여러분 기획 세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것도 소개해주려고 이 용기체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 크림도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이 크림에 대한 호불호가 엄청 강해요. 약간 불호인 게 이런 버터류의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테스트할 때부터 이런 버터 제형의 크림은 아예 테스트조차 안 해요.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 버터 제형 크림을 꾸준히 쓰고 찐템으로 쓰는 거는 이 아비브 크림이 내가 유일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 크림은 제가 진짜 예전에 뭣도 모르고 썼다가 그때 당시에 피부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피부가 정말 달라지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실감을 하고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 크림은 진짜 제가 약간 산증인처럼 인증을 이미 해버렸어. 그리고 얘는 진짜 약간 여름이나 이럴 때보다는 환절기만 되면 진짜 꼭 하나씩 꺼내가지고 쓰고 있는 크림이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약간 요런 버터 느낌의 크림이다 보니까 되게 고점도 크림이에요. 좀 가벼운 수분감이 아니라 좀 영양감을 채워주기가 되게 좋은 크림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영양크림이라고 하면은 막 번들번들거리고 메이크업하면 막 밀리고 막 이런 유분감 있는 제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막 유분감이 정말 막 번들거리는 그런 유분감이 아니라 진짜 피부 이렇게 싹 바르자마자 흡수가 되고 좀 이 영양감과 보습감만 딱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버터류 크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꾸덕해요. 딱 바르면 피부에 바르자마자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보이죠? 이게 아마 아비브에 있는 크림들 중에서 가장 고점도 제형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이렇게 펴 바르자마자 싹 흡수가 되면서 답답하지 않게 마무리해주는 크림이에요. 진짜 이것도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바르고 흡수해주면 메이크업 진짜 잘 먹거든요. 얇게 얇게 한 겹씩 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줘야 돼. 진짜 여기서 약간 유분감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으면 진짜 끈적거렸을 텐데 이 화면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끈적거리는 느낌이 1도 없어요. 오히려 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좀 그런 느낌의 제형이어서 이렇게 겹겹이 올려주면 진짜 좋거든요. 이제 이렇게 크림 바르고 괄사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이 귀 부분까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진짜 부활초라는 이 성분이 제가 예전에 이 크림을 뭣도 모르고 그냥 예뻐서 썼다가 너무 피부가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막 부활초라는 이 성분을 서칭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부활초라는 성분이 진짜 척박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식물인데 평소에는 건초인 상태로 지내요. 정말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그 상태로 수분을 이제 만나자마자 확 살아나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진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 진짜 이름만 들어도 뭔가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요 성분 덕분에 이제 피부 장벽도 진짜 탄탄해지고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이런 보습력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꾸준히 바르면 피부가 진짜 탄탄해진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요게 이 부활초 성분도 좋은데 같이 들어간 이 부원료들도 진짜 좋은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피부가 약간 예민하신 분들이나 아무거나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썼을 때도 진짜 만족하고 쓰시더라고요. 와 진짜 이 크림을 벌써 처음 쓴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약간 저는 그 계절마다 꾸어가면서 쓰거든요. 크림들을 꾸준히 쓰는 것도 있지만 약간 요런 고점도의 크림들은 환절기만 되면 꼭 꺼내서 쓰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내가 피부가 건조한 게 내가 쓰는 크림들이 아니면 테스트할 때 진짜 피부에 뭐가 막 나고 너무 피부가 아파가지고 테스트도 못해요. 나한테 잘 맞는 거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눈썹을 그리는 동안에 여기 밑에가 조금 건조해가지고 아이패치를 붙여놔 줄 건데 아이패치가 이번에 아비브에서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광고를 떠나서 진짜 이건 꼭 사야 돼요. 왜냐면 이 제품은 제가 출시 전에부터 테스트를 쭉 했었는데 진짜 처음 쓰자마자 한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 샘플부터 이 통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벌써 저 이만큼이나 썼거든요. 보여요? 요만큼이나 쓴 거? 한 달 넘게 쓰고 있어요. 탄력 관리하기에 너무 좋고 밤마다 약간 안 붙여주면은 좀 허전한 그 루틴이 됐어요. 저 머리 말릴 때도 이제 팩을 붙이잖아요, 항상. 근데 이제 그 팩마저 붙이기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거 패치 얼굴에 덕지덕지 붙여주면 진짜 집중 케어가 돼요. 너무 시원하고 내가 붙여봤었던 아이패치 중에 가장 흡착력이 좋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붙였을 때 이 오돌토돌한 엠보면 보이시죠? 이게 양면이 다 이렇게 오돌토돌한 엠보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도 저는 너무 좋은 게 사실 이게 한쪽 면만 쓸 수 있게 돼 있으면 일상생활 할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많은데 얘는 양면이 다 오돌토돌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앞뒤 구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방향으로나 막 붙이면 돼가지고 얼굴에 막 이렇게 치덕치덕 바르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패치도 콜라겐 마스크랑 동일하게 지지체 없이 에센스를 굳혀서 만든 그런 아이패치여가지고 이렇게 힘줘가지고 찢으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퍼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찢어지고 이게 엄청 얇다 보니까 내가 손으로 막 해봤는데 진짜 미끄러지고 안 집히더라고. 이 패치는 진짜 여러분 제가 혼자 쓰기 미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좋은 템인데 꼭 구매할 수 있을 때 구매해가지고 진짜 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어. 일단 요거를 퍼가지고 눈 밑에다가 이렇게 얹어놔 줄게요. 이게 하이드로겔 패치다 보니까 이 하이드로겔 패치 특유의 그 쿨링감이 있잖아요. 딱 붙였을 때 너무 시원해. 진짜 약간 기분 좋은 시원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밑에다가 붙여주면 이 피부 열감도 낮아지고 얘가 집중 보습을 주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진짜 잘 먹고 눈 뜨자마자 이 눈에다가 붙여주면 이 시원한 것 때문에 붓기가 진짜 잘 빠져요. 얘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게 붓기 임상까지 이미 완료가 됐더라고요. 메이크업 안 하고 그냥 진짜 세안하기 전에 이렇게 눈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놔두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눈 붓기가 엄청 잘 빠져요. 이렇게 이 패치도 역시 비건 인증 완료된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피부 자극 테스트랑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가 된 제품이래요. 딱 이 성분 자체가 너무 순한 게 느껴지는 게 얼굴에 붙였을 때 막 화하거나 좀 따갑거나 이런 느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이 패치도 처음에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붙이자마자 흘러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얘는 내가 붙여봤던 것 중에 가장 밀착력이 좋은 패치 1등인 것 같아요. 절대 안 흘러내리고 이렇게 피부에 착 붙어가지고 이제 너무 밀착력이 좋으니까 약간 활동하면서 붙이기에도 되게 간편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스크가 부활초 젤리 요거랑 패치랑 콜라겐 에센스 겔을 굳혀서 만든 하이드로겔 시트라는 게 엄청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하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뭐가 다른 건지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저처럼 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겔 마스크는 이 전체적인 피부의 윤기나 수분감에 좀 집중을 한 그런 제품이고 요 아이패치는 국소 부위 케어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오일 겔 제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활초 젤리 마스크팩보다 이 아이패치가 조금 더 집중 관리해줄 때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팔자가 고민이면 팔자에도 계속 붙여놔주고 이마에 수분감이 부족하면 이마에 붙여놔주고 약간 탄력이 필요한 부위에 집중 케어할 때 붙여놔주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이트 케어할 때는 눈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눈에도 붙이고 팔자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다양하게 붙여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패치는 꼭 써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선런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이 패치를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쟁여야 된다고 했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 아이 패치는 꼭 사서 여러분 밤마다라도 사용해보시면 내 피부가 정말 탱글탱글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비브에서 우리 소중이 분들을 위해서 장바구니 쿠폰도 함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장바구니 쿠폰은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7% 할인 쿠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쿠폰이에요. 그래서 장바구니 쿠폰까지 사용하셔서 이 부활초 라인 쟁이실 계획 있는 분들은 또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관련된 링크나 이런 거는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지금 바로 더보기란 켜셔가지고 일단 링크부터 들어가세요. 쿠폰 꼭 사용하셔서 여러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금 눈썹 메이크업을 한다 해놓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런 기초들을 조금 닦아내주고 맞다 그리고 저 여러분 눈썹까지 염색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썹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제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성범이가 모르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성범이가 저 보면서 엄청 웃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성범이가 저보다 먼저 잠들었거든요. 보면서 막 소윤아 눈썹이 없어 이러면서 엄청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 약간 유니크하고 완전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제 눈썹이 진짜 애매하게 나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 눈썹이 진짜 아예 없거나 정말 많거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눈썹 이렇게 염색으로 빼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니크하지 않아 좀?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일단 어제 했던 메이크업이랑 똑같이 할 거예요. 이 머리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어제 해봤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이 너무너무너무 잘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똑같이 해줄 겁니다. 일단 이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3호 린넨 이거 진짜 좋던데? 제가 이거 너무 사람들이 좋다 좋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썼거든요? 근데 원래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큰 법이잖아요. 근데 얘는 기대를 하고 썼는데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약간 내 인생 쿠션 돼가지고 진짜 이거 쓴 뒤로 매일매일 이것만 쓰고 있어요. 며칠 안 됐지만 옛날에 엄청 유행하던 그 메쉬망 쿠션이에요. 근데 이 메쉬망 쿠션의 특징이 커버력이 좀 약하다. 대신에 피부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쿠션은 진짜 지금 미친 것 같아. 정말 커버력도 좋은데 그 약간 클리어 쿠션 특유의 좀 입자가 두껍고 텁텁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내 피부 결을 하나하나 메꿔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의 단점이 있다면 이 메쉬망이다 보니까 이 안에 약간 이렇게 먼지가 되게 좀 잘 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단점. 그치만 이 퍼프랑 궁합도 너무 좋고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근데 내 피부 지금 미쳤는데? 광이 너무 나는데? 클리오가 이번에 좀 큰 실수를 했어요. 너무 좋은 템을 만들어버렸어. 이걸로 일단 이마 메이크업부터 진짜 얇게 발리는데 이 모공 커버랑 피지 커버 그리고 피부 결까지 한 번에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쿠션이거든요. 보통은 요즘에 쓰는 쿠션들이 이렇게 촘촘히 나있는 이 피지들 커버가 잘 안 됐었단 말이죠, 제가? 근데 얘는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입자가 진짜 곱다라는 뜻인데 입자가 곱다 보니까 밀착도 잘 되고 지속력도 오래가고 다크닝도 진짜 없는 편이에요. 피부 봐,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기초를 좀 탄탄하게 안 하고 쓰면은 확실히 환절기여가지고 아무리 좋은 쿠션을 써도 이 부위 부위마다 각질이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 기초를 엄청 오랫동안 꼼꼼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질 하나도 안 올라오고 피부 표현 엄청 예쁘게 되고 있어요. 눈썹을 해주기 전에 요 아이베베 파우더 요걸로 이마 외곽 부분도 여긴 광이 돌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이 파우더가 엄청 입자도 곱고 투명한 파우더여서 이렇게 약간 좀 유분감만 걷어내줄 때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상은 원장님한테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진짜 좋아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약간 광을 이렇게 내도 얘 광을 파우더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게 피부에서 속광이 난다라는 거는 기초를 진짜 탄탄하게 했고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속에 수분이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속광을 파우더로 가려도 이 피부 메이크업 자체가 이미 탄탄하게 잘 먹어있는 상태라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번들거리지 않게
이 정도로만 눌러줄게요. 눌러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광이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브로우는 이게 헤비 로테이션 4호고 컬러가 엄청 연한 탈색모 전용 컬러예요. 딱 이 컬러거든요, 뚜껑 컬러. 근데 이게 제가 이 머리에다가 사용했을 때 되게 유니크하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걸로 일단 한번 빗어주고. 내 눈썹 진짜 예쁘다. 진짜 나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내 눈썹 너무 마음에 들어. 눈썹도 약간 이렇게 그리면서 빗어주면서 약간 내 눈썹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살려가지고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눈썹 결을 정말 열심히 빗어줘야 돼요. 진짜 진한 느낌이 1도 안 나게. 눈썹 그려줬으니까 이제 이 아이패치 딱 떼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해주겠습니다. 이 아이패치가 완전 고농축 콜라겐이다 보니까 이게 흡수를 진짜 잘 안 시켜주면 메이크업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흡수를 정말 잘 시켜주고 피부 메이크업을 해줘야 돼요.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이 눈가에 있는 피부는 진짜 얇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진짜 뜨기가 너무 쉬워서 최대한 이 양을 진짜 얇게 얇게 깔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냥 터치해주는 정도만. 이렇게 얇게만 깔아줄수록 피부가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쵸? 뚜껑에 덜어져 있는 게 있으면 이 덜어져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눈 밑에다가 해주는 편이에요. 진짜 얇죠? 그래서 촉촉해서 저는 이게 마스크에 엄청 묻어날 줄 알았는데 마스크에 막 엄청 묻어나지 않아요. 잘 못 만든 매트 쿠션들보다 더 덜 묻어나요. 그리고 또 적은 양으로 코까지 해주고 이렇게 코까지 얇게 해줬으면 볼을 꼼꼼하게. 이게 또 퍼프가 구석구석 아주 잘 발려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세요. 여기에 흉터 하나 있잖아요. 요거 커버력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커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도의 커버만 돼도 컨실러는 잘 안 써가지고 이게 얇은 쿠션 쓰고 컨실러 잘못 쓰면 피부가 좀 텁텁해질 때가 많아서 이 정도는 저는 그냥 컨실러 없이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이게 커버가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절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얼굴 외곽 부분에 얼굴이 커 보이는 광 있잖아요. 그런 광을 파우더로, 파우더도 엄청 꼼꼼히 해줘야 되는 게 어차피 이제 턱에 쉐이딩을 해야 되니까 코 옆에도 해주면 피부 표현이 엄청 뽀송뽀송하고 이뻐졌죠. 이제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코 쉐딩은 이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코 끝에부터 끊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더글로리 보시나요? 저 더글로리를 5화까지 지금 보고 안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들 하는 말이 더글로리를 안 봤으면 2월에 봐야 된다. 왜냐면 2월에 시즌2가 나오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흐름이 끊겨서 애들이 아쉽다고 한 번에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5화까지 봤는데 이미 5화까지 보면 못 참잖아 사실. 8화가 마지막인데. 근데 너무 재밌는데 또 시즌2가 너무 한 번에 보고 싶단 말이죠. 정주행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역시 보는 게 맞겠죠. 5화까지 본 이상. 그리고 턱 쉐딩까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옆머리를 또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머리가 어차피 제 얼굴 옆을 가려줄 거라서 막 그렇게 엄청 열심히 이 옆쪽은 쉐딩은 안 하려고요. 답답한 느낌이 드니까 그냥 딱 이 턱선 정도? 얼굴이 너무 넓어가지고 옆에다가 커튼을 또 쳤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헤어라인도 살짝만 음영을 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인투 레이스 요거를 쓸 거예요. 근데 요게 완전 음영 컬러로만 이루어진 그런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윗줄에는 다 음영 컬러고 밑에 줄에는 다 펄이에요. 근데 얘가 음영 컬러가 애매한 컬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아이라인을 할 수 있는 컬러부터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까지 좀 되게 그라데이션처럼 잘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메이크업 할 때 진짜 단계가 확 줄더라고요. 제일 먼저 포인트 컬러로 눈 요 테두리 부분을 칠해줄 건데 뮤트 뮤즈 요 컬러가 살짝 붉은기가 들어간 브라운 컬러인데 쌍꺼풀 라인 쪽을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까지 한 번에 이어서 칠해줄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눈이 확실히 좀 또렷해졌죠. 그래서 약간 오늘은 조금 유니크하고 힙한 느낌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그 옆에 있는 이 진저버드라는 붉은기가 아주 살짝 빠진 베이지빛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로 눈두덩이를 칠해줄 건데 눈두덩이를 전체적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이 눈 앞머리 쪽은 좀 얇게 칠하고 이 뒤쪽으로 갈수록 넓게 퍼지게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눈이 지금 부어있기 때문에 좀 덜 부어 보이는 느낌으로 음영을 넣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눈이 부어있을 때는 음영이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요 몰티드 베이지 눈 애교살을 한번 쓸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제일 진한 요 코코아 휩 요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제 눈 점막이랑 라이너를 살짝 이어서 그려줄 건데 이렇게 좀 짧고 단단한 요 브러쉬가 점막을 섀도우로 채울 때 엄청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통통통 찍으면 돼가지고 찍고 라인까지 살짝 빼줍니다.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라이너 그려줬던 요 컬러로 위에다가 한 번 더 덮어서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약간 쉬머한 펄을 얹을 거거든요. 요렇게 두 개가 데즐링 드리즐 메이크 플레저 이렇게인데 이거 두 개가 여기서 가장 쉬머한 느낌인데 이제 요거를 섞어가지고 그냥 눈 위에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콕콕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진짜 막 흩뿌리는 느낌으로 약간 진짜 막 한 듯이 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요렇게 그냥 막 찍어서 그리고 디어달리아 퍼펙트 디자이닝 아이라이너 펜슬 글리터 핑크 이걸로 이제 애교살을 채워줄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그려주면 돼요. 애교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마스카라를 할 건데 뷰러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어제 마스카라를 아예 안 하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약간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카라는 이 섬유질이 들어간 디어에이 틸티드 팀 바텀 래쉬 마스카라 이거를 쓸 건데 얘가 섬유질도 얇고 그리고 마스카라 솔 자체도 진짜 내추럴한 느낌이어가지고 얘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빗어줄게요. 내 속눈썹이 원래 많아가지고 약간 눈 자체에 그냥 깊이감이 들어가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언더까지 해줄게요. 이거 언더 속눈썹 진짜 잘 돼요, 이 마스카라.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블러셔는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 라이크 베이지 약간 이렇게 세로로 얇게 깔아줄게요.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얇게 그냥 세로로 얘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약간 펄감이 있는 블러셔를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덮어줄 거예요. 얘로는 컬러감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주고 살짝 오렌지빛이 들어간 요 FMGT 베일 글로우 블러셔 빈티지 피치 컬러 이걸로 포인트로 좀 이렇게 쓸어줄게요. 타원형 모양으로 얘는 완전 글리터 들어간 진짜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의 블러셔거든요. 얘를 약간 단독으로 바르면 얼굴에 광이 너무 나가지고 좀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로는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 주면서 발라주는 게 확실히 예뻤어. 근데 얘가 컬러가 발랐을 때 진짜 유니크해요. 진짜 이뻐요, 이런 식으로. 콧잔등도 한번. 이 윗부분은 살짝 쿠션으로 한번 눌러주면. 그리고 이제 립 해주면은 끝인 것 같은데요. 립은 썼던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이 언더 칠할 때 썼던 이 섀도우, 요 컬러, 뮤트 뮤즈. 이 컬러로 입술 외곽 부분에 약간 라인을 좀 잡아줄 거예요. 이게 살짝 붉은기가 있는 음영 컬러라서 이렇게 입술 외곽 부분에 칠해줬을 때 뭐 엄청 티나지도 않고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밑에랑 이 경계에다가 칠해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요거를 얹어줄 거예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극락 저표 11호 MLBB 누디 약간 요런 느낌인데 MLBB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진짜 웜으로 톤 다운된 느낌의 글로시 립인데 진짜 유니크하고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베이지빛이 도는 립이거든요. 근데 이 메이크업에 진짜 찰떡이에요. 먼저 착색이 돼야 될 부분에 이렇게 칠해주고 음파 하지 말고 윗부분에도 이렇게 먼저 해준 다음에 외곽 부분에는 립브러쉬로 경계를 살짝 이렇게 해주면 끝! 이제 여기에다가 살짝 눈이 허전해가지고 핑크 코랄 느낌의 펄을 약간 이 눈 밑에다가만 살짝 콕콕 찍어줄 거예요. 얘는 팝시노트 샤인 래스팅 글리터 젤 2호 피치 다이아몬드 코랄 안에 약간 핑크, 피치, 골드, 실버 이렇게 다 섞여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이 눈 밑에만 살짝 칠해주고 눈 위에가 좀 트여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게 콕콕 얹어줄 거예요.
이런 느낌? 메이크업 끝! 오늘은 진짜 녹음이 멀쩡하게 잘 됐길 바라며 저는 영상을 확인하고 이제 헤어스타일링하고 옷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까지 다 입고 와줬는데 얼굴이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어제 같은 지금 그 얼굴 컨디션이 안 나와요. 어제가 진짜 저녁에 붓기 다 빠지고 찍어가지고 진짜 잘 나왔었는데 어쨌든 머리를 이렇게 해줬고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 used to stick around, definitely not for too long. But boy, you got me hooked and made me wanna write this song. There's nothing in the world like you and me.